네. 공약이 아닌 소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또 답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뭐 지금까지 플레이를 했는데 라스트 게임으로 아오이가 네. 진짜 한번 내가 정민형보다 낫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아오이의 악마 사냥꾼은 땡땡땡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오이의 악마 사냥꾼은 끈질기다. 세 글자라니까. 끈질기. 네. 끈질기? 네, 끈질기다. 땡땡땡 다니까.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도 진짜 너랑 얘기하면 지쳐. 그러면 다시. 네, 다시. 하세요. 다. 악마 사냥꾼은 네. 아오이의 악마 사냥꾼은 네. 무대뽀다. 무대뽀. 무대뽀. 거침없이 집도 안 가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 그 시간 되시면 네. 도서관 가 가지고 책 좀 읽으세요. 아, 책을 네. 끄는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책을 만화책이라 좀 읽으세요. 아, 네. 이게 어순 어미가 하나도 안 맞고. 네. 네. 뭐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어버버 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자리를 바꿔서 네, 게임을 해서 오늘 아오이의 정말 화려한 네. 악마 사냥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잡혔어요. 일단 저는 아, 광산이네요. 잘 하니까 아오이가 네. 네. 아, 오늘 진짜 인정하셨잖아요. 뭘요? 저 실력. 아, 지금까지. 오늘 괜찮았어요, 정말. 네. 오늘 정말 괜찮았고 시청자분들이 오늘 아오이의 플레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아오이의 악마 사냥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연장선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 네, Pass of the Obsession. 다른 건 안 찍으세요? 다른 거요? 아, 찍으세요. 찍고 싶으면 네, 일단 이거는 찍을게요. 네네. 다른 거는 네. 별다른 효율이 네. 좀 다른 스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그걸 찍었는데 저는 잘하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구나 니가 네. 네 좋습니다 네 잘하시니까 네. 저런 거 찍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있잖아요 상대방 두 명이 중국 프로게이머라고 하네요 준비생들 아 준비생들 폴몽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명은 못한다고? 저도 프로게이머 준비생이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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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왜 웃어요?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제가 프로게이머 준비생이기 때문에 네. 어디 연습생으로 좀 들어가려고요. 어디 팀 원하세요? 지금 이제 현재 국내 팀 중에서 네. 만약에 다 만든다. 다 만든다? 네. 저는 ESTV에서 하나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새로 만드시겠다? 네. 야. 스타테일은요? 스타테일이요? 네. 스타테일은 뭐 알아서 살겠죠. 네. 자, 경기에 들어가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대방의 뭐 프로게이머 준비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저가 두 명이 있고요. 저희 쪽에는 일단 굉장히 구멍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아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뭐 아 오늘은 구멍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마지막 경기를 진짜 효과적으로 네. 치른 다음에 악마 사냥꾼은 아오이가 정말 찜해놨다 네. 뭐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딜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악마 사냥꾼을 플레이하면서 분명히 그 아셔야 될 것들 뭐 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악마 사냥꾼 플레이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뭐 악마 사냥꾼 기본적인 것들 네. 네, 충분히 이런 거 알아두면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저희 VOD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네, 나중에 VOD 올라가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베타나 알파 키를 이제 얻으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법한 자, 일단 자, 아오이 좋아요. 상대방이 지금 다 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한타 교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아오이는 살고 아오이 아쉽네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1데스를 냈고 지금 블루팀은 2데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데스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미니언을 놓치게 된다거나 아니면 중립 몬스터를 상대방이 가져가는 타이밍에 네. 견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립 몬스터를 좀 손쉽게 주는 그렇죠. 그런 경기 양상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자 이제 4레벨에서 어떤 특성을 찍을지. 네. 자 여기서는 기본 네. 공격 흡혈. 아 기본 공격 흡혈을 이번에 네 찍었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광산 열리거든요. 자 광산이 열리면 광산을 효과적으로 가져가 줘야겠죠. 자, 여기 지금 스티치와 같이 교전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킬은 안 나왔어요. 네, 킬은 안 나왔어요. 양쪽 지금 진영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네. 진짜 지금 막상막하예요. 네, 경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저는 해골. 이 악사가 해골 먹는 건 진짜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해골, 이 스컬을 챙겨주면서 골렘의 그런 체력이라든지. 네. 이게 기본 공격이 또 흡혈이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렇죠. 스컬이나 중립 몬스터를 가져갈 때는 이렇게 기본 공격에 흡혈을 추가해주는 특성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직 7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수류탄이 없어요. 그렇죠. 수류탄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네. 이 스컬들을 챙길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방은 중립만 먹고 있네요. 네. 자, 이게 지금 사실 이 스컬을 잘 챙기면 좋긴 하지만 가운데 지역에 보시면 굉장히 큰 골렘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역은 혼자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초반에는 한 3명, 4명이 붙어야 돼요. 네. 일단은 다른 그냥 미니언들을 효과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 아 지금 밖에서는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중립은 먹었어요. 네, 중립을 먹으면서 이 데스가 서로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그래 상대방 두 명 잡았네요. 네. 이러면 더 좋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광산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교전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말 재미없게 방송을 만들어 주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악사는 네. 이게 해골 먹는 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해골 이제 광산 들어가서 해골 먹는 플레이도 네. 중요합니다. 악사가. 아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진짜 빨리 먹거든요. 네. 제라툴보다는 빨리 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큰 거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일단 집을 가서 네. 한 템포 쉬었다가 네. 라인 한번 정리하고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저 혼자 이거 먹기 힘들거든요. 아 근데 나머지 것들 다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멀잖아요. 이거 먹을 거예요, 스티치 크라운님이. 아 이럴려고 이거 혼자 먹으면은 네. 배탈 나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지금 42개를 먹었는데 네네. 배탈 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잘해요. 네. 정말 그 뭐랄까 나중에 뭐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광산 쪽에 또 들어갔어요. 네. 오. 굶주린 화살 이후에 자발 사격 써주면서 상대방에게 위협 사격을 가하고 있고요. 아직 10레벨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레벨 구간에서는 그게 그렇게 네. 큰 그건 없습니다. 이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네. 네, 자 지금 상대방이 뒤를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잡히면 이렇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광산을 아까 안 먹은 게 정말 크게 된 거죠. 네, 상대방도 지금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타이밍에 집에 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네, 다 네.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못 먹잖아요. 지금 뺏긴 거 없어요. 아직.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네, 나머지 스컬들을 챙겨도 충분한 거였는데 네. 집에 가서 지금 못 먹었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정말 쓸데없는. 네. 네, 집에 가는 그런 행위가 됐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공약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골렘 큰 거 먹으러 갑니다. 자, 이번에 어떤 궁극기를 찍으실 건가요? 저는 그래도 복수 앱이 왜냐면은 디아블로에서 네. 확산탄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난사는 써본 적이 없어요, 디아블로에서. 그럼 지금 한번 써보시죠.
아 그러다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아 알겠습니다. 난사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왜 제 눈치를 보시고 계시죠? 아닙니다. 난사 찍었습니다. 네 난사 네. 찍으셨으니까 뭐 쓰는 걸로 하고. 네. 네. 자 스컬을 지금 85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혼자 48개 먹었어요. 네. 야 금방 먹었네. 그렇죠. 수류탄이 추가가 되면 네. 금방 잡게 되죠. 자, 난사를 일단 찍었습니다. 난사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죠. 이게 디아블로 내에서는 쓴 적이 없어요. 아, 여기에서는 쓴 적이 있습니까? 네. 이제 연습할 때 네. 써본 적은 있죠. 아, 자. 오, 자, 스티치가 지금 사네요. 맞아요. 아, 제가 오, 신드라고스? 오, 뭐가 계속 날아와요, 지금. 그렇죠. 오, 막. 자, 지금 저기 있는 오, 야, 시지탱크까지 끌어주면서 자, 난사를 이용해서 지금 적극적인 데미지. 이거 지금 아서스까지 잡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죠. 왜냐? 골렘은 지금 엄청난 크기. 어우, 이거 좋아요. 엄청나게 큰 골렘을 지금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다 죽게 되면 레벨 차이가 더 벌어지고 그렇죠. 골렘을 막기도 버거운데 레벨 차이 나는 영웅들까지 같이 합세한다면 이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해골이 골렘이 이제 나오는데 네. 막을지 아니면은 이제 골렘과 이을지 네. 그렇죠. 그걸 결정을 해야죠. 네. 자 막기에는 너무 좀 골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 네. 골렘이 한 명 가도 돼요. 한 명 한 명만 가도 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중립 몬스터와 골렘과 같이 상대방을 푸시한 다음에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는 네. 슬로우 그렇죠. W 다발 사격에 슬로우를 붙이는 네. 자 분해를 이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체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빨리 깨는 게 좋아요. 자 중립 몬스터와 골렘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타워링을 해주고 자 스티치가 한 명씩 땡겨준다면 그렇죠 이렇게 야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좋아요. 자 골렘이 아직까지 체력이 반밖에 깎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라인까지 밀게 되면 오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러면. 자 이거 지금 스티치가 먹었습니다 지금 네. 한 명 먹었고 아서스도 잡았고 레이너까지 잡으면 지금 중국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있는 유저들이라고 있는데 아 중국 진출해야 되네요 이거 그럼? 지금 이대로 팀 만들어도 네 괜찮겠는데요 오 네 아 땡 땡기기는 실패했고요. 자 골렘이 아직까지 지금 궁전 앞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네. 네. 자 지금 제라툴까지 잡게 되면 상대방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나나요? 여기서 경기 끝나나요?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나나요? 난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가까이 못 오도록 하고 있고 야 진짜 빨리 끝났네. 야 이거는 야 지금까지 봤던 경기 중에 최단 시간이 아닐까. 그렇죠. 나가는 거 빼고. 네네. 아 야 역시 지금까지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다져줬던 네. 팀워크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프로팀을 만들어서 네. 나가세요. 여길요? 네. 왜요? 저 다른 사람이랑 하게. 아, 왜 그러세요? 뭘요? 에이, 그래도. 아, 저는 같은 배 탔잖아요. 같은 배 탔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플레이는 일단 그 아오이가 3승을 하면서, 네. 와, 지금 무라딘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네요. 가끔씩 네 기복이 네 이렇게 기복이 갔다가 너무 커요. 핫 이래요. 네, 네 너무 커서 이제 뭐 악마 사냥꾼은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알파 키를 뭐 새로 얻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런 분들에게 악마 사냥꾼의 뭐 악마 사냥꾼이라 어떤 거다 뭐 플레이할 때 이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좋은 팁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상대방과는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이랑은 상당히 멀어져야 되고 네. 저희가 공략 방송이 아니라는 거를 네. 꼭 소개 네.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아오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악마 사냥꾼은 이제 다른 원거리 딜러에 비해서 네. 사정거리가 좀 짧고 네. 그 대신 도약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흡혈도 스킬로도 흡혈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다른 영웅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흡혈도 적절히 찍어주면은 충분히 유용한 원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뭐 시청자분들께서 뭐 악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오이가 하는 말은 일단 네. 아오이의 생각이니까 네. 네. 이제 시청자분이 뭐 피지컬로 평타 잘 칠 수 네. 있으면은 지금 근데 사실 핑 때문에 평타 피지컬을 쓰기가 힘들어요. 네. 뭐 그거는 뭐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은 다 아실 테고 네. 네. 자 제가 생각하는 악마 사냥꾼은 일단 한번 무조건 해도 된다. 2,000원이 아깝지 않다. 2,000원이 아깝지 않은 영웅이다. 그냥 사서 하면 그만큼 재미를 뽑을 수 있는 영웅이다. 이 정도로. 네. 네. 저는 악마 사냥꾼을 하면서 히어로즈 오브 더 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네. 게임을 하는 그 중간에 악마 사냥꾼 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지금까지. 그렇겠지. 네. 네 잘 됐으니까. 네. 네. 자, 저는 뭐 악마 사냥꾼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걸로 하고 네. 뭐 공약 방송이 아니니까 네. 소개하는 뭐 방송이니까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뭐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깊숙이 들어가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실력이 진짜 저희랑 높아지면... 붙지 마요. 왜요? 네? 저도 너랑 나랑 붙지 마. 저도 난 지금도 잘해. 저도 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붙지 말라고. 제가 그렇지. 잘해지면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영웅에 대해서 네. 심도 있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단어는 네. 금지어이기 때문에 네네.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악마 사냥꾼을 플레이해봤고, 네, 같이 플레이했던 크라운님 네. 그리고 리퀴즈님 그리고 아리충님 그리고 우리 최종 비밀 변기, 네, 자, 이렇게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월화 연휴, 네, 연휴라서 황금 연휴. 저희가 히오스 타임이 쉽니다. 네. 네. 수요일날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내일 저희가 ESTV 배달넷 ESTV 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결승. 손병구 선수와 이정훈 선수의 결승전이 야. 있는데 안준영 해설이 개건 해설로 네.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결승이니만큼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뭐 제가 같이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네. 자 다음에는 같이 플레이를 하도록 네. 네. 뭐 또 이러다가 아오이나 정우서가 네. 정말 자신 있는 영웅을 플레이하게 되면 네. 그땐 또 이렇게 그렇죠 네. 제가 옆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방송도 가끔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거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네. 네. 자 오늘 네. 악마 사냥꾼 여기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네. 수요일에 정우서 형과 그렇죠. 네. 정우서 신정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은 티리엘을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네, 네. 소개하는 걸로 네 소개하는 걸로 하고 기억 나올 뻔했어요. 네네. 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는 그날까지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